안녕하세요. TV 홍카콜라입니다. 오늘도 핫한 청년의 꿈 커뮤니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번엔 특별히 청문홍답 게시글 중에 재미난 것들 위주로 좀 뽑아와 봤는데요. 청문홍답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. 형수 쌍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양아치나 할짓이지요? 고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연애 처음 하려고 하니 막막해요. 나는 네가 좋다. 하태경이랑 윤석열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실 건가요? 나는 수영 못해요. 홍준표에게 엠비란 욕심 많은 형님. 이거 시켜서 하신 건가요? 전 즐거웠는데 내키지 않았는데 시켜서 했어요. 답변 받는 게 소원입니다. 아무 말이나 해주세요. 무어라고 할까요? 정규제 주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분이 같이 계실 때 가장 즐겁습니다. 최고의 정론 집필 논개. 홍 대표님, 우리들과의 약속 잘 지키고 계신가요?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? 시작했습니다. 수소는 뭐로 만들 겁니까? 준표님, 또 요런 질문 받으면 어찌 답할랑고 엄청 궁금한데 원희룡이로 만든다.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파푸아 뉴기니 대사를 제안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? 네가 가라 하와이. 내년 대선 투표일 날 사모님과 같이 누굴 찍으렵니까? 비밀 투표입니다. HBD 뜻 아세요? 원희룡식 질문이네요. 여경 도망 사건 아십니까? 외근 경찰로는 부적합했지요. 박찬달 의원이 민주당으로 갔습니다. 근데 솔직히 45년 동안 보수 쪽에 있다 진보 쪽으로 간 거잖아요.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당의 구분이 없어졌네. 하기사 골수 민주당 출신인 분도 우리 당으로 넘어왔으니 비난할 수가 없네요. 그래도 내 참. 오늘 대통령과의 대화 어떤 시각으로 보셨습니까? 저는 민주당원과 문재인의 팬미팅인 줄 알았습니다. 연예인 쇼는 봐도 문재인 쇼는 재미없어 안 봅니다.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. 끝.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청문홍답은 계속됩니다.